자, 이제 요거가 어려워. 한 게시물에서 페이지를 끊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10개를 넘지 않도록.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넘겨야 돼. 이제 요게 나온다는 건 알겠니 혹시? 그치? 페이지를 가져와야 돼. 페이지가 없으면 L페이지가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해야 될까? 여기다가 items count 페이지 아이템스 카운트로 해보자. 이게 뭐냐면 한 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개수야. 이렇게. 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하는 거 뭐냐, 이 얘가 우리 대신에 게시물도 가져왔잖아. 그럼 우리 요구사항을 다 넘겨야 되잖아. 이제 요것도 알겠지.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컨트롤 E 눌러서 더하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아티클 서비스 있잖아. 이 녀석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가 요리사고 리포지터리는 뭐야? 그러니까 보조잖아. 근데 이 페이지라는 것은 나름의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어. 이게 뭐냐면은 1페이지라는 건 뭐야? 1페이지는 뭐 최신 10개가 나오고 2페이지는 20개가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요 녀석한테는 좀 리밋 스타트, 그 다음에 리밋 카운트. 이게 뭐냐면은 이 아티클스라는 거는 페이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번역해서 주는 거야. 더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얘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편한 거야. 인트 리밋 스타트는 뭐냐, 이거 본 적 있냐고? 이게 그럼 만약에 1페이지면 뭐야? 1페이지면은? 0. 0이잖아. 그치? 0부터 가져와야 되고, 2페이지면은? 2페이지면은 10부터 가져와야 된다. 라는 것을 얘가 계산할 수 있지. 하지만 이런 로직은 누가 하는 게 좋아? 로직은? 핵심 로직은 여기서 하고, 좀 번역해서 얘한테는 좀 쉬운 일. 얘는 단순 창고 관리만 시키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스 카운트, 이거를 리밋 카운트 이렇게 바꿨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 더하겠다. 그래서 얘는 뭐야? 리밋 스타트랑 리밋 카운트.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리밋 스타트가 있고 리밋 카운트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해볼게. 자, 인트 어려워. 리밋 카운터가 있잖아. 보이니? 그러면은 요거 알겠어? 만약에 이번에 채웠는데 이게 뭔지 알겠니? 만약에 방금 채운 걸로 인해서 이거의 사이즈가 리밋 카운트를 채웠어. 그럼 어떻게 돼? 더 돌아서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치? 또 하나 이 초반 거는 건너뛰어야 되잖아. 건너뛰어야 되니까. 자, 이것도 내가 여기 밖에다가 데이터 인덱스, 인트 데이터 사이즈 할 거야. 데이터 인덱스는 일단 0이고 이것도 일단 0이야. 자, 잠깐만. 나도 지금 처음 짜는 거라서 헷갈리는데 데이터 사이즈 하나 넣고 데이터 사이즈 일단 0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데이터 추가하면 데이터 들어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잘 봐봐. 만약에 리밋 스타트 보이지? 리밋 스타트가 어렵다. 다시 한번. 자, 데이터의 요 이게 데이터 사이즈.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 말고 데이터 인덱스를 하자. 그게 뭐냐면 데이터 인덱스는 맨 처음에 0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게 리밋 스타트가 10이야. 그럼 뭐야? 나는 앞에 10개 건너뛰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인덱스 뭐부터? 0부터 9까지는 실제로 추가가 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데이터 인덱스가 일단은 0인데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데이터 인덱스가 이거보다 커야 되거든? 요거겠지, 이렇게. 이게 정말 얘보다 클 때는 담는 거야. 이게 앞에 몇 개 건너뛰라는 거잖아. 이해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2야. 그 즉 뭐야? 앞에 10개 건너뛰라는 뜻으로 여기에 10이 들어있어.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데이터는 0일 거 아니야. 0, 1, 2, 3, 4, 5, 6, 8, 9는 건너뛰어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걸은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뭐가 될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는 정말 실질적인 추가는 안 일어나. 그 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담는 거랑 안 담는 거랑 상관없이 개수는 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될 때? 10 이상이 될 때는 담는 거야. 담다가 요게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다. 여기가 다 찼다. 그럼 뭐야? 바로 끝내버리는 거지.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USR 티클 리스트 하면은 일단 10개밖에 안 나올 거야. 보이니? 이렇게 나와.
길이 같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넘기고 길이 같잖아 아이템 해서 카운트 둘, 셋, 넷. 그럴 때는 이제 뭔지 알겠지? 여기를 딱 집어 집어넣고 정지하고 디버그 그 다음에 USR 체크 리스트 한 다음에 어? 별로 안 타네? 보이지? 내가 이거 찍었는데 그게 안 돌았잖아. 그렇다면 여기까지 타지도 않는 거야. 그렇다는 건? 여기 걸렸다는 거야. 그 옛날에는 이 보드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어때? 그냥 무조건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줬잖아. 이제 얘가 필요 없지. 왜냐면은 검색, 그러니까 이 검색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10개만 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로직이 타려면은 저게 필요하단 말이야. 저 없앨게. 자 이제 됐다. 다시 한번. 쟤 왜 없앴는지 모르겠지. 요게 뭐야? 이게 보드 아이디가 입력됐거나 그러니까 검색 조건이 아예 입력 안 된 경우잖아. 그런 경우 바로 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다 나와버려. 요 안에 100개 들어있으면 100개 다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담는 로직을 여기다 담아놨잖아. 몇 개만, 몇 개만 엄선해서 담는 로직 있잖아. 그 로직이 아예 안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그치 검색 조건이 아예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페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돌면서 하나씩 담는 건 돌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일단 얘는 빠져주는 거지. 이제 됐고 네. 잘 봐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페이지 2 해볼게. 이게 잘 나오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페이지 2, 1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최신 게시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건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최신 게시물이 나와야 돼. 아, 네. 100번부터 99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아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어렵다. 그니까 요 안에 게시물이 요 안에 게시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0번부터 이제 99번까지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뭐부터 봐야 돼? 99번부터 보고 98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맞나?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할게. 봐봐. 소티드. 소티드가 뭐냐면은 정렬된 거야. 소트가 정렬이잖아. 소티드는 정렬된. 그러니까 먼저 정렬을 한번 다시 한 다음에 여기서 담을게. 어떻게 담냐면은 이게 뭔지 알겠지? 이 안에 100개 들어있으면 0분부터 도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역순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해가 되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가장 마지막 것부터 다시 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요거 안에 들어있는 거야. 반대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걸 정렬을 해버리면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그죠? 리클 리스트. 아, 됐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어딨어? 여기서 우리 애초에 보여줄 때 이걸 아예 반대로 보여주잖아.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제 모든 정렬은 그냥 얘한테 맡기고 여기서 뭘 하려고 안 하는 거야. 얘가 준 대로, 그러니까 얘가 준 대로 알아서 하는 거지. 자, 다음에 또 해볼게. 유저 아티클 리스트 페이지 2 하면은 90에 이렇게 나오지. 자, 페이지 10 11 하면은 없고 그 다음 또 뭐지? 여기서 보드 해보자. 보드 아이디. 예. 그러면은 공지 사항에서만 나오고 서치 키워도 되겠지. 서치 키워도 되겠지.